이거랑 이거 진짜 다 똑같다. 뭐야? 일진사는 세 개가 궁금해? 아 아니 근데 이게 뭐 이거는 연어의 단체로 평가가 쏟았잖아. 평가도 한 세 번 바뀌었다. 아까 그 문제 계산을 잘못했는데 너네 왜 말 안 했니? 네? 계산 잘못한 게 있었는데 말 안 했어. 자, 그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적분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도 무시했다는 거.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에너지로 새로 풀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감겨져 있지. 근데 감겨져 있는 길이를 무시할게. 여기 50kg짜리 있고 60kg짜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네. 자, 이때 얘네들이 이런 상태를 갖겠지. 자, 줄이 다 이쪽으로 가버렸잖아, 그치? 네. 여기 감겨있는 건 무시하고 이쪽에 얘가 올라가 있어. 자, 이렇게 돼버렸지. 얘가 올라간 높이는 얼마야? 5m. 얘가 내려온 높이는 얼마야? 5m가 되겠지. 자, 이때 요 녀석의 질량을 절반으로 뚝 잘라보자. 그러면 이 0에 0.5kg, 0.5kg씩 있겠지. 그러면 얘가 각각 두 조각을 잘라서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근데 얘가 쭉 돌아가서 5m 이동하면 얘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니? 여기 와 있지. 네. 처음과 같은 높이에 와 있단 말이야. 네. 그럼 나머지 절반만큼이 어디에 와 있어? 거기. 5m 아래로 내려온 거야. 네. 이해해요? 네. 자, 그렇다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하자.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얘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지. 네. 50G가 몇 미터? 5m 올라갔어. 이거 10으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네. 10으로 가자, 그러면. 문제를 받아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지우개 갖고 들어왔는데? 가져올까요? 아니야, 갖고 왔어. 어? 갖고 온 거 어디 갔지? 제가 빨리 가져올까요? 아니야, 있어. 선생님 항상 비상 지우개를 갖고 다녀.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타임 때 지우개가 하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마지막 타임에 지우개 하나도 없어요. 첫 시간 때부터 한두 개씩 꼽을 쳐놔. 그 지우개 도둑 스틸 선생님들 있잖아. 자. 아니, 아니. 자, 반면에 얘는 내려오지. 마이너스 60G 곱하기 5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반 내려간 뒤에는 0.5가 내려온 거 아니야? 네. 0.5짜리가 G 5m만큼 내려왔어. 그리고 나머지는 운동에너지로 변화되지. 0.5G 곱하기 5는 줄 생각한 거예요? 어. 얘는 줄. 이쪽 아이, 이쪽 부분에 있던 아이는 같은 높이, 어차피 같은 높이 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고 이 부분의 아이가 이만큼 내려왔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질량이 모두 합쳐졌지. 네. 50 더하기 60 더하기 1 V제곱이야. 자, 이 두 값이 서로 어떻대? 같대. 자, 여기 G를 10으로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돼? 10G 곱하기 5란 말이야. 그럼 얼마가 돼? 10G 곱하기 5니까 50이 되겠지. 얘는 얼마가 돼? 2.5G가 돼버립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얘는 얼마가 돼? 52.5G가 돼버립니까? 네. 자, 그렇다면 아, G가 아니지 이거. G
G 곱해진 거지?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111 V제곱이야. 따라서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11분의 105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V라는 녀석은 루트 이게 돼버린대. 선생님. 네? 105. 3으로 약분돼버렸어. G가 사라졌어요. G 10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네. 아, 저 무식한 새끼들. 520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얘 얼마가 돼? 10, 그 아까 50G 해가지고 2.5G에서 넘어서 자, 한 건 알겠는데. 얘 이쪽으로 넘어갈게. 50. 60, 600 곱하기 5. 빼기 500이 됐지. 아, 아. 잠깐만, 아이씨. 300 마이너스 250. 플러스 얘는 얼마가 돼? 2.5요. 2.5라는 값이 2분의 1 111 V 제곱이 됐어. 네. 그럼 얘는 얼마? 52.5 알겠는데. 는 2분의 1 곱하기 111 V 제곱이야. 그럼 V 제곱이라는 녀석은 하나 둘 셋 분의 2 곱하기 얘야. 근데 2 곱하면 얘는 520 아니에요? 100이지. 아니 5랑 2랑 먼저 계산해가지고 합치면 520이잖아요. 2랑 5랑 아 저게 점이구나. 곱하기가 아니고 아 의심이 곱하기 물어봤어. 이게 됐지. 이게 돼버렸대. 그치? 아까 또 이걸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임의에 위치했을 때 운동 방정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 G를 그냥 10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그 0.5G 곱하기 5는 25 아니에요? 어? 네. 아닌가? 0.5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근데 G 없었잖아요. 0.5 곱하기 5 하면 2.5인데 G 10을 생각하면 25 아니에요?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얘 말은 지금 G가 어디 갔냐? G는 집어넣었다. 아, 잠깐만. G가 어디 갔냐고. 1kg이지. 0.5kg이지. 그럼 또 111분의 90인데? 어? 25야? 왜 25야 또? 300도. 300도 3000 아니에요? 3000 아니에요? 3000이야? G10으로 생각하고 얘가? 하는 얘가? 네 그거 V제곱은 그래, 그래 그래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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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곱하기니까 얘는 얼마니? 2500 2500이고 얘는? 3000이지 마이너스 2500 자 2500 플러스 20 플러스 25가 돼버리지. 네. 자 그러면 얘는 500. 이게 돼버리네. 자, 얘는 임의 위치일 때 한번 살펴볼게. 누가 계속 자, 요 녀석을 쥐, 쥐구멍에 갔겠지. 자, 여기를 Y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10 빼기 Y가 되겠지. 얘는 단위 길이당 질량을 람다라고 하는데 람다는 L분의 1kg이야. 즉 10분의 1이 돼버리지. 얘는 킬로그램 퍼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얼마 힘이 나타나지? G. 60G. 얘, 아씨, 그럼.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버리니? 람다 곱하기 Y 곱하기 G라는 힘이 나타나겠지. 네. 맞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T가 나타나고 있어. 그치? 또 얘는 위쪽으로 T 나타나고 요 무게는 얼마가 되니? 람다 곱하기 10-YG가 돼버려. 이쪽으로 얼마? 50G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아래로 내려오겠지. 이 순간의 가속도는 시간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A라고 일단 써놓고 얘기해 볼게. 운동 방정식을 보자. 그냥 600으로 갈까? 600 마이너스 10 없어지네. 네. Y가 되네. 그죠? 네.
플러스가 되지 아랫방향이니까 yg가 되겠지. 10 바꿔줬지. 네. 자, y 그 다음에 j는 마이너스 t는 얼마? 람다 곱하기 10분의 1이지. 10분의 1 곱하기 2분에 해당한 질량이 얼마가 돼? yA가 돼버리니? 아, 네. 이게 돼버렸대. 자, 그 다음에 이쪽 i를 살펴보자. 쟤는 t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y가 되겠지, 똑같이. 네. 자, 이 값은 얼마? 10분의 1 곱하기 10 마이너스 yA가 돼버렸어. 그쵸? 두 개를 더해보자. 더하게 되면은 100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10이 돼버리니? 네. 근데 왜 10만? 잠깐만. 어? 왜 10만? 저 남은 아, 맞네. 10+y야. 10+y야, 그지? 그러면은 10+2y가 되지. 네. 맞아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니? 10. 없어지지? 네. 그럼 얘는 A라는 값이 돼버리네. 네. 그쵸.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잠깐만,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 T 10y, 람다, 10분의 1. 그러면 아씨. 어. 이게 돼 버렸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 10 마이너스 이거요? 에이씨. 맞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112. 112. 자, 그래서.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자, 얘는 111A가 돼버리지. 네. 그럼 전체에 대한 알짜임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프 관계로 한번 일단 얘기해볼게. 자, Y가 5m였다라고 해보자. Y가 5m가 돼버리면 얘는 얼마가 돼버려? 지워지지. 네. 그렇다면 A란 녀석이 얼마가 되니? 알짜임이 얼마야? 100이 돼버리지. 네. 알짜 힘이 100이야. 자, 그 다음에 Y가 10m까지 다 내려왔대. 네. Y가 10m만큼 내려오게 되면 얼마가 되니? 110. 110이 돼버리지. 네. 이게 돼버렸대. 그럼 그래프가, Y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Y고 이쪽이 F야. 알짜 힘이야. 자, 그러면 처음 값이 얼마야? 100이야. 나중 값은 얼마가 돼? 전체 움직인 거리가 얼마큼 움직였지? Y만큼 움직였지? 5m만큼 움직인 거지? 어? 5부터 10까지 움직였으니까, 그지? 그럼 얘는 110이 돼버렸네? Y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대? 일정하게 변화됐대. 자, 그렇다면 아래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됐지? 500이 됐어.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돼버리지. 네. 맞아요? 네. 그럼 25가 돼버리네. 네. 그럼 이때 알짜임이 얼마가 돼? 525. 525만큼의 일을 한 거지. 네. 이게 알짜임이 한 일이야. 일을 한 만큼 물체는 뭘 갖게 돼? 운동 에너지를 갖잖아. 따라서 V제곱이란 녀석이 얼마? 이게 돼버렸지. 같은 결과지. 아까 선생님이 이 면적 계산할 때 2분의 1을 안 곱했어. 그 다음에 질량의 변화를 여기다 놓으면 전체가 변하는 게 아니지.
처음에 있을 때 질량이 중심이 이 위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위치에서 전체 질량이 2.5m만큼 내려와야 돼. 그걸 계산을 잘못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이번에는 미분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자, 이 녀석을 다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되니? 90 빼기 2y란 녀석이 111인데 a란 녀석이 얼마야? dt분의 dv라고 써. 90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플러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요 녀석을 한번 장난을 해보자. 111 곱하기 dt분의 dy 곱하기 dy분의 dv라고 써줄 수 있어. 지워지고 지워지면 얘가 되지. 어? dt분의 dy는 뭘까? 얘는 속력이야. 오케이? dy분의 dv가 돼버려. 그럼 식을 바꿀게. 111v 곱하기 dv라는 녀석은 이쪽 와버리면 얘는 90 플러스 2y dy가 돼버려. 이거는 쉬운 적분이야. 자, 이런 적분 관계를 알 수 있어. 인테그럴 dx 하면 얼마 하게? x 플러스 c가 돼버려. 어? 적분. 안 들어지니? 이거 쉬운 거야. 면적 구하는 거야. 적분 구하는 게. 쉽게 한번 가볼까? 우리 멍청한. 아니, 찬이를 넣었어. 다른 사람은 다 알아. 자, 요 녀석 어떤 함수가 있거든.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상수함수야. 크기가 얼마인 아이야? 1이가 계속 1로 계속 유지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축이 뭐가 돼? X축이라고 하지. X에 대해서 구해보래. 어떤 임의의 시간까지야? T. 그럼 이 면적이 얼마야? T. T가 돼. T? X라고 하자. 이 면적이 얼마야? X야. X의 기본값 플러스 C를 더해주는 거야. 상수값으로. 허! 그럼 찬욱에게 물어보자. 아, 찬욱이 아니고 찬진이에게 물어보자. 찬이. 아니, 제일 이름이 태원이라고 그래? 자, 요 녀석을 살펴보면 얘는 이쪽에 함수가 있어. 어,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정비례한데 기울기 1이야. 어? 그냥 적분 상수라는 걸 붙여줘. 그냥 거예요? 어. 기본값 그냥 붙여준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이 기울기가 1이래. 기울기 1이래. 그럼 이 면적이 얼마니? X일 때 면적 얼마야? 지금 이 함수 구한 거잖아, 지금. 이게 함수야. 어? Y는 X라는 함수야. 어? Y가 X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기울기 1이잖아. 여기 X 되면 여기 얼마야? X. X. 그럼 면적이 얼마야? 2분의 X.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또 C야. 응? 그러면 저 I 말고 인테그럴 X dx 하게 되면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야. 면적 구하는 거야, 그냥. 응? 좀 복잡해지면 골 아파서 그렇지. 얜 지울게. 이해하지, 이거는? 네. 면적 구한 거야. 찬이가 이해할 정도면 다 할 것 같아, 그치? 응? 눈물 난다고? 솔직히 찬이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반서? 네. 맨날 자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네. 근데 제가 자니보다 수업 못해요. 진짜? 어, 열. 멋진데? 찬이가 그런 면이 있다니. 역시 찬이. 그렇게 안 봤는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줄게. 자, V인데 요거 적분해 주는 거야. V, D분대 처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지? 네. 나중 속력 V가 될 때까지 나타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인테그럴 Y는 처음 값이 얼마야? 5 밑에 있고 나중 값이? 10. 10까지 내려왔지? 90y
얘 1이잖아, 얘잖아, 얘. 네. 그치? 그러니까 90y가 된 거지. 어? 네. 미안해. 플러스 2y. 플러스 2y. 아직 적분 안 해서 그래. dy야. 네. 그럼 얘는 얘 쓰면 되고, 얘는 얘 쓰면 돼. 네. 더하기니까. 어, 더하기 빼줄까? 50. 90y 더하기, 90 dy 더하기 인테그럴 50 2y dy야. 그치?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90y 5에서 10까지 얘는 2 곱하기 2분의 1 y 제곱 5에서 10까지야. 네. 얘는 이거 넣어주고 빼기 이거 넣어주고 해주면 돼. 네.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 111 곱하기 2분의 1 v 제곱 0부터 v까지야.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11 V제곱이라는 값을 요거 해주면 얼마가 되지? 90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 450. 450이 돼버립니까? 마이너스 지워지고 얘는 100 빼기 25가 되지? 네. 100 빼기 25야. 그럼 얼마가 되니? 아, 값이 안 맞는 것 같아. 400에 375요. 어? 안 맞아. 아씨, 또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을까요? 450 더하기 100 마이너스 20. 아, 더하기 100 마이너스 20. 아니야. 그래도 안 맞지. 네, 맞지 않아요? 숫자가 좋네. 아.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니? 525. 자, 525가 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V제곱이라는 녀석 얼마가 돼? 111분의 자, 이렇게 되고 아니 이런 문제를 왜 시킨 건데? 이렇게 돼 버렸대. 이 계산.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 문제는 얘를 푸는 게 가장 쉬워. 오케이? 얘를 푸는 게 가장 쉬워. 이것도 그래프 생각하고 운동 방정 생각하고 알잼 생각해서 풀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 오케이? 아이디어 얻기가 쉽지 않은데 보편적으로 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막 5분 전 적분 써야돼서 팬이 왔어. 어? 짝대기 뭐예요? 적분한 거잖아. 이거? 네. 얘 놓고 빼기 이거 놓고. 네? 위에 거를 Y 얘 놓고 아래 거 아래 거 빼라고. 빼라고요? 아까 설명 이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얘는 적분된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해. 어? 부정적분이라고 해. A에서 B까지 fx dx 해주게 되면 얘는 f, 자, 라지 fx 플러스 c 0, A에서 B까지라고 쓰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fb 플러스 c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c라고 해. 그래서 얘는 fb 마이너스 fa라고 쓰게 돼. 이게 결과야. 우리 적분한 지 오래됐니? 아니 적분 아직 안 배웠어요. 아니 해줬잖아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별로 안 됐잖아. 딱히 안 됐어요. 저 배웠어요. 찬이 오기 전에 했니? 네, 한 네. 오기 전이었어요. 아니야, 와서 했을 거야. 잤을 거야. 알았어요. 적분할 때도 이렇게 식으로 안 해주시고 그냥 그 그래프로. 아니 마지막 할 때는 그 구분무적분 맞아 맞아. 그거 이해 넓이고 할 때.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아 해서 적별로 다 하는 거였어요? 어? 아 당연히 해서 적별로 다 하는 거. 아니? 나 근데 방금 이거는, 말한데 이거는 지금 우리 나 방금 말한데?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라고 방금 말했잖아 하면서 네가 안 들은 거지.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선생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처음 보니까 야, 얼마나 이제 잘해? 얼마나 당황했겠니? 처음 보니까 당황했을 거야. 모를 수 있지 뭐. 자 됐나요?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 보통 물리 문제들이 나오면 풀이법이 굉장히 여러 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할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이야.
일반 물리 푸는데 뭐 이렇게 끼깔나게 풀어야 된다고? 그런 법칙 없어. 일반 물리에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네. 내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을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얘들 어려워. 작작보다 어려웠어. 작작은 누가 이상한 거고. 근데 선생님들 실수만 안 했어. 그냥 쉽게 풀었을 거야. 아마 질량 중심 위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써서 그래. 처음 선생님 두 개 나눠서 해놓고서 했으면은 그냥 바로 풀렸을 거야. 그리고 아까 이거는 면적 계산을 2분의 1을 안 곱했어. 근데 이것도 실수하고 이것도 실수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야. 응? 아니 원래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왜 근데 실수가 공교롭게 너무 기가 막히게 실수를 했지. 어? 질량에 대한 포텐셜 변화를 절반만큼 써야 되는데 두 배만큼 쓰는 아주 신기한 것을 두 번 실수해갖고 둘 다 틀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되기도 되게 쉽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똑같이 틀려갖고 똑같은 결과 주기도 쉽지는 않아.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충격량까지 했니? 충격력까지 했니? 그저께 한 거 충격력까지 했습니까? 맞아요? 누나가 복습을 안 했구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력까지 했을 거야. 네. F는 네. MA인데 자 MA 대신에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써서 델타 T분의 델타 MV가 돼서 질량이 변할 때도 있고 속도가 변할 때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라고 얘기했었지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충격량과 충격 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력의 관계를 한번 보자. M의 델타 T분의 델타 V 하면 F 된다니까. 아니야. 아니 말고. 자,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력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이 값이 델타 P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F가 일정하대.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시간에 어떤 관계 같지?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네. 해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가 있어. 자, 권총보다 대포나 장총이 긴 총이 장총이지 소총이라고도 해. 장총이 더 멀리 나간다. 더 멀리 나간다라고 하자. 여기 조그만한 권총이 있어요. 이 권총 속에서 화약이 터졌어요. 그럼 총알이 나갈 때까지에는 금세 나가겠지. 요만큼을 가속하게 되는 거야. 이때 힘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나가는 속도가 자, 이렇게 비교될 수 있어. 여기 긴 총이 있어. 자, 긴 총이 있는데 똑같은 총알을 터뜨려봤어. 같은 힘이 나온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 총알이 총구를 빠져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길어진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경우에 속도가 앞의 경우보다 어떻다? 더 클 것이다. 왜? F가 일정할 때 시간이 기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더 컸던 거야.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지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더 큰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는다라고 해. 이거하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혹시 팔로스로라고 하니? 팔로 드로우라고 하더라. 응? 그렇지요. 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칠 때 피니쉬 동작으로 밀어치는 것 과정이 있어. 최대한 공을 최대한 오랫동안 접촉시켜서 속도의 변화를 더 크게 가져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야구 선수가 공 던질 때도 투수가 최대한 더 멀리 공을 끌고 가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어때?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 또 있어. 그다음에 볼링할 때도 마찬가지지. 팔로트로 동작을 통해서 얘를 쭉 밀어 주는데 최대한 손에서 공이 오래 붙어 있게, 오랫동안 힘을 받게끔 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럼 공의 속도가 세서 파괴력이 더 커지겠지. 야구 선수가 또 타격을 할 때도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공과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서 더 멀리 가거나 더 강하게 가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는 특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이런 것도 보자. F가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F가 일정하다면 자,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구와 관계하니? 시간과 관계하겠지. 지금 했어. 얘는 뭐가 일정하다? 델타 P가 일정하다라고 썼어야 해. 자, 그러면 충격력은 힘이 받는 시간의 반비라는 관계를 갖게 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권투 선수가 주먹질할 때 어떻게 한대? 끊어친대. 맞잖아. 끊어친다. 자, 접촉하는 시간을 짧게 하게 되면 어때? 힘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충격력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권투 선수는 끊어치기 할까요? 시합에서? 안 합니다. 밀어치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끊어쳤다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사람 앞에서 딱 멈추면 어떡할 거야? 보통 잽을 빼놓고는 다 밀어치기 합니다. 잽은 끊어치기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 펀치는 밀어치기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야구 선수가 공을 받을 때 자, 글러브를 뒤로 당기지. 글러브를 뒤로 당기게 된다. 공을 뒤로 물리면서 받는 거야. 너희들 피구 할 때 피구 해본 적 있지? 공 받을 때 받으면 어떻게 되지? 공이 튕겨 나가잖아. 어떻게 받아? 잡아 당기면서 받아야지 공을 안 놓치겠지.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다 운동 경기와 관계했네. 농구 선수가 또는 배구 선수가 자, 점프 후에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린대. 자, 무릎을 편 채로 떨어지게 되면 다리 부러집니다. 부상을 입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도 선수의 낙법. 유도 선수는 떨어질 때 최대한 몸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가져가죠. 그러면 충격력이 덜해서 덜 아프다고 해. 부상을 방지하지. 근데 시합에서 낙법하면 한판 패당합니다.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서 몸이 안 닿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 유도 선수의 낙법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에어백이나 또 범퍼. 이것도 역시 뭐가 돼?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이용한 거야.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야. 번지 줄이 늘어지지. 그래서 몸이 자유낙하 후에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줘. 충격을 덜하게 하지. 이 번지점프가 처음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의 원주민들의 성인식이었대요. 그래갖고 나뭇가지 올라가갖고요.
나무 덩크를 다리에 메고 뛰었대요. 한쪽 발만 메고. 뒤지는 거. 근데 그 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떨어져서 끊어지면 떨어져 빙신되고. 그 다음에 너무 넝쿨이 단단한 거를 사용하게 되면 다리 한쪽만 매니까 다리가 빠져요, 고관절이. 그럼 병신돼요. 이게 성인식이야. 그 의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애야.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병신인 애야.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껴줘요. 성인 취급을 안 한단 말이야.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보낸단 말이야. 어? 아니 근데 상당히 많이 살아남으니까 했겠지. 그걸 현대인들이 우연히 발견하고 오락으로 레저로 이용했다는 거야. 근데 인천에도 번지장이 있었어요. 옛날 송도 유원지라는 곳이 있거든. 지금 다 매립해서 없는데 그 송도 유원지 쪽이 있었는데 옛날 구송도. 송도 신도시 건너편 쪽에 구송도 쪽에 송도 유원지라고 있었는데 여기 풀장도 있고 별거 다 있었거든. 해수풀도 있고. 근데 여기에 번지대를 세워놓은 거야. 10점 몇 미터짜리. 사람 두 명 죽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번지줄도 체결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올라가더니 번지하고 뛰었대요.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안전관리 잘못. 줄 선택을 잘못해갖고 줄이 너무 길었나 봐요. 바닥에 머리 부딪혀 죽고 아니면 체중이 너무 과다했던가. 그래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번지 해본 사람이 있니? 저희 키가 안 될 거예요. 어? 키가 안 될 거예요. 키? 키가 좋아서. 번지랑 키 정윤이 얘기한 거야? 어머니 정윤이한테 왜 그래요? 찬이하고 선생님 분명히 안 돼. 체중 과다로. 줄 끊어질까 봐. 너 그거 물놀이 공원 가면 그 터보 슬라이드 안 태워 주지. 그, 타지 마. 창피하잖아.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거기 써 있어. 체중 80kg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75인가?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 근데 들어갔어. 근데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 이런 일이 있어. 여기 가장 끝단에 가면 여기 풀장이 있거든. 여기가 출구야. 근데 보통 사람은 튜브 타고 내려오면은 통통통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딱 타고 내려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궁팅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아씨 튜브 갖고는 창피해서 못하게 했어. 그래갖고 맨몸을 한번 다시 탔어. 그 옆에 맨몸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툭 해갖고 여기서 나와. 근데 선생님은 쭉 가갖고 쭉 여기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다시는 이 터보 슬라이드 안 타기로 했지. 재밌는데. 찬이 타지 마. 아니. 사람들 다 봐. 아 이게 타? 그거 써져있어요? 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써져있는. 근데 써 있어. 이 계단 옆에. 넘으니까 100kg.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된다니까. 물 먹고 죽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찬욱이도 안 될 것 같아. 약속하자. 찬욱이, 찬이, 선생님, 은빈이는 타지 말기. 이렇게 되면 창피하잖아. 아까 전 이미 많이 탔어요. 너는 물 다 너 뺐구나. 너 타고 나서 다음 사람 어떻게 해? 풍덩 빠지고 물 쫙 빠졌는데 다음에 연이어 딱 내려왔는데 물이 없으면. 응? 참 슬펐어 그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뽁뽁이라고 하는 게 에어캡이야. 자, 이 에어캡을 이용해서 물건을 싸주면 택배 같은 아저씨들이 싸보내면 어떻게 되니? 좋아요. 완충작용 때문에 깨지지 않죠. 선생님이 며칠 전에 에어패드, 아이패드
케이스를 새로 샀어요. 전에 쓴 게 너무 투박해갖고. 근데 진짜 요만한 거 책받침 같은 거 두 장 보냈는데 택배 박스가 이만한 게 왔어. 컵라면 박스 하나만은 게 온 거야. 대박. 막 흔드니까 덜덕덜덕 걸어. 어디서 지금? 굴러다녀. 어? 인터넷에서. 어디서 지 사이트 여러 개잖아요. 어? 아마 네이버에서 샀을 것 같아. 네이버에서. 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모. 안전모 자전거 탈 때 쓰고 있죠? 아니요. 안 써요. 머리가 단단해서 괜찮아요. 안전모를 쓰게 되는데, 안전모 보면 아니, 스타이로폼으로 돼 있죠? 부딪혀도 머리를 멈출 때까지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줘서 그나마 충격을 덜 준다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것도 있다. 달걀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지만 쿠션에 떨어뜨리면 안 깨진다. 쿠션. 어, 그 다음에 그것도 있다. 나이키 에어. 나이키 에어. 어, 에어 조단 보면 뒤에 공기 주머니 들어있잖아. 그지? 어, 안 신니? 에어조던 안 신어봤는데. 야, 선생님 에어조던 옛날에 새 컬레 있었는데 새 컬레인데 진짜 뽕 빼먹었다. 1년을 신었더니 이게 닳아가지고 에어캡이 나간 거야. 에어 주머니가 나간 거야. 근데 처음에 산 데서 그거를 원래 아주 상당히 오래전인데 한 컬레에 24~5만 원 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뭘 한 거야? 자기네 개업 1주년 해갖고 세일을 했어. 그래갖고 이거를 15만 원인가 샀어. 그래갖고 두 컬레를 샀어. 어디서 이런 걸 찾겠니? 10만 원 까준 건데. 20만 원 까진 거잖아. 그래갖고 하나는 잘 안 쉬게 돼갖고 하나를 주구장창 신었더니 1년 뒤에 뒤축이 까져갖고 에어가 다 나갔대? 지퍽지퍽 한 거야. 소리가 나. 꾸르륵. 그래갖고 가져갔어. 혹시 물어보고 AS 되나 물어보려고. AS 됩니까? 그랬더니 아, 본사에 물어봐야 되겠대. 그래갖고 잠깐 놓고 가래.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 어, AS 대신에 AS는 좀 힘들고 밑창을 다 갈아엮고 힘들고 보상 판매를 해주겠대. 아, 새 제품을. 어. 근데 보상 판매액이 얼마였냐면 145,000원인가 그랬어. 허, 1년을 신었는데. 그래갖고 보상 판매했는데 어, 이때는 에어를 못, 아, 조단을 못 사잖아. 그래갖고 에어맥스로 바꿨어. 그래갖고 17만 원인가 8만 원짜리를 바꿨어. 그래갖고 얼마 11,000원만 더, 아니 10,000원만 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또 샀어. 그 사이에 또 딴 거를 또 신었어. 걔도 에어가 나가대? 설마.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그냥 냅뒀어. 그리고 얘를 또 계속 찍었는데 어? 얘도 나가대? 얘 나가기 직전에 얘를 갖고 갔어. 갖고 갔더니 어, 얘 아주머니 해주더라고. 이것도 그때 보상을 얼마 받았니? 아, 이거는 보상, 아 잠깐만 딴 얘기다. 이건 보상을 딴 데서 받았구나. 얘가 또 나가고 얘부터 받았구나. 그랬더니 보상 판매액이 11만 얼마래. 그래갖고 요거를 하나 더 보상 받았어. 그러고 있다가 아, 비장의 무기가 또 나왔잖아. 남았잖아. 얘를 또 갖고 갔어. 갖고 갔더니 사장이 나오더니 나가더라고. 정문만 남은 거야. 그랬더니 어, 보상 판매 안 된대. 어,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 이제 안 해준대 자기네. 에이씨 하고 나왔어. 그래갖고 그 들고 털레털레 딴 가게 들어갔지. 딴 거 신으려고. 근데 그때 동인천 쪽에 처음으로 건물 하나가 메이커가 여러 개 들어온 집이 생겼어. 막 둘러보는데 그 사람이 그래. 어, 신발 왜 갖고 오셨냐. 아, 저기 보상 판매 전에 해줬더니 아내조가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주겠대. 그래갖고 한 번 더 신었어. 그래갖고 약 6년인가 7년 동안을 아, 다 합치면 신발 가격이 20만 원도 안 해. 20만 원 근처 될 거야. 이거 갖고 신발을 5년, 6~7년 신은 것 같아. 대박이지. 아,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15만 원, 35만 원 갖고. 아, 그럼
요즘 그래서 선생님이 ABC에서 삽니다. 질려서 보시는 1년 치고 버립니다. 뭘 질려서? 운동화 1년 동안 똑같은 거 신는 운동 질리지 않아요? 빨지도 않아, 심지어. 빨지를 않는다고요? 운동화 1년 동안 안 빨면은 냄새도 안 나. 네? 네? 어설프게 신으면 나. 1년 동안 주구장창 신은 운동화에서 어? 냄새 안 나, 발냄새. 무슨 놈이지? 어? 인성이가 웃었어! 인성이가 웃었다고요! 혹시 인성이가 웃었어! 찬욱이 목욕해본 적이니? 목욕탕 가서? 네? 목욕탕 가서 목욕해보신 분? 저요? 때 밀어본 분? 저요? 때는 밀면 밀수록 잘 나오죠? 네. 안 밀면 어때? 나와요. 오랫동안 안 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설프게 밀어서 그래요. 그래갖고 진짜 오랫동안 밀면 때 안 나와. 외국 사람들은 그럼 때 엄청 나와야 되게? 걔들 때를 안 밀잖아. 걔네들은 피부가 다르잖아요. 피부가 오히려 더 거칠어. 그러니까요. 피부가 다르잖아요. 아, 근데 걔들도 때 밀면 나와. 나오겠다. 매주 밀면 걔들도 때 많이 나와. 매주 안 밀는데 전 나와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밀어 나와요. 너는 때 자체고. 아, 무슨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 이걸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힘들다. 이게 데려가도 다 죽여요. 제 데려가도 좀 해줘라. 데려가주세요. 아, 나 교무실 너무 좋아. 쉬는 기간 나가. 그거 할 수 못해서 남으면 먹어준단 말이야, 댄들이. 매일 맡겨요, 매일 거. 이제 먹을 게 없냐고.